0.20에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잖아요. 그 호모 사피엔스가 언제 나가죠? 10만 년 되면 아프리카 탈출 시도하다가 7만 년 되면서 제대로 시도합니다. 7만 3500년에 토바산 토바 이럽션 하면서 전체 지구의 호모사피 인구가 2000명까지도 떨어졌다는 이론도 있는데, 이렇게까지 우리가 위기에 몰린 이후에 다시 7만 년 되면 재탈출 시도해서 6만 년 됐을 때 바로 호주 사울 이때는 이렇게 이어져 있었죠. 이렇게 이어져 있었죠. 해수면이 그때 낮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들어가고 카누 타고 들어갔습니다. 아우트리 카누라고 저희가 탔던 거. 전 세계를 진출한 게 여기 언제 건너죠? 이쪽에 베링기아를 15,000년 전에 건넙니다. 15,000년. 그 0.013 이게 바로 클로비스 유적이 이쪽에 발견되는 거예요. 이쪽에. 그다음에 이쪽 내려와서 여기까지 만년 되면 0.01까지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. 남아메리카 끝까지 가는데, 그런 상태 이전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빙하기였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끊임없이 빙하기였는데 특히 베름 아빙기 쪽 들어갑니다. 7만 년 들어가면 0.018부터 이게 뭐죠? 레스트 글래시얼 맥시멈.